천국 지옥 간증 강건우. 안녕하세요. 저는 천국 지옥을 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도 무척 궁금했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저희 엄마는 지옥을 그렇게 너무 궁금해하면 직접 가봐야 알수 있는 거라며 엄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묻는 저의 질문에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조금은 실망하면서 너무 궁금하고 직접 보고 싶은 소망이 엄청 컸습니다. 엄마와 저는 잠자기 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매번 저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1월 28일과 저녁 그날도 엄마와 저는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 저는 갑자기 아주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점점 그 어둠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래를 보니 너무 놀랐습니다. 어른들 몸통만한 나무 기둥에 사람들이 각각 매달려 있고 각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손과 발, 온몸에 굵은 쇠못 같은 게 박혀 있었는데 그 못은 불에 달구어진 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가 다 벗겨지고 비명을 지르고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목까지는 용암물이 담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달린 사람들 옆에는 드래곤들이 이빨을 사납게 드러대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1.5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드래곤보다 더큰 드래곤 사람의 4, 5배 정도 큰 드래곤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큰 드래곤이 대장사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대장사탄은 사람처럼 분명 발이 4개고 동물인 것 같은데 사람처럼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개는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음의 사단들이 그 웃음소리들이 사단 사람들의 비명보다 더 컸습니다. 그 커다란 사탄 드래곤은 제 친구의 카프 사진에 있었던 거와 비슷했습니다. 분명 발은 4개인데 사람처럼 의자에 떠 앉은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옥임을 알아졌고, 지옥은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닌데도 마치 변홍사 사진같이 촘촘히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위를 보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강하게 보이는데 너무 먼것 같아서 와, 저기까지 언제 올라가지? 라고 생각할 때 저만큼 저는 올라가져 있었고 또 저만큼씩 올라가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니 너무너무 밝았습니다. 문에서 빛이 났는데 문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밝은 문이 열리고 그문 안에서는 지금 가정예배 중에 틀어놓는 찬양이 아닌 다른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주기 도문을 끝으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을 위해 단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는 기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왼쪽에서 확 날아왔습니다. 저의 오른쪽, 그러니까 반대쪽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밝은 쪽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모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고, 빛이 나서
얼굴, 이, 목, 구, 비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은, 거니야, 잘 보았니? 네, 주님, 천국에 제 집도 있나요? 그럼 너도 큰 집이 있단다. 꼭 천국에 오렴.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9일, 수요일은 수요 예배 마치는 기도 시간에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천국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며 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의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금으로 되었는데 황금이 아니고 은도 아닌 백색에 빛나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주 커다란 기둥이 있었는데 그 위에 너무너무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양을 직접 보려고 눈을 떴을 때 눈이 아팠는데 그것보다 더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희고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다 흰색인데 가슴에 황금색 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환영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인자한 웃음을 하셨습니다. 두 날개가 있는 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흰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본 흰색 옷보다 더 희었고 하나님 빛에 비추어서 광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잘생겼고 흑인도 백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정말 깨끗해서 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집들은 많은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축도 기도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후, 천국을 구경하는데, 저는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교회였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간증을 통해 단한 명이라도 전 열심히 전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정말 없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